잠깐만 이거 자라. 어? 너 이름이 왜 자라냐? 거북이 아니냐? 얘 좀 부담스럽다. 이게 눈이 아니라고 콧구멍이라고요? 눈이 뭔데 그럼? 어? 진짜네? 야 너무 안 귀여워졌어. 잠깐만 너 그렇게 귀엽지 않구나. 어? 별론데? 야 이게 훨씬 귀여워. 갑자기 돼지 같은 느낌이네. 좀 비호감 됐어. 못생겼어. 야 가! 보지 말고 가라고! 가라고! 그래 귀엽다. 야 근데 쟤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 일부러 누가 올려놨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 잠깐만 자라야! 너 자라야? 안 자라! 이건 다른 자라야! 어떡해! 야, 자라야 가. 돌아와! 보지 말고 가라고! 가라고! 그래 귀엽다. 저건가? 자라야? 아니야 얘는 자자야. 어떻게 내가 자라를 방생시켰어. 아니 걔가 자꾸 쳐다보겠네. 자라야 자라야 돌아와. 그러면 한 마리 가서 잡아오면 되지. 거북이 잡는 법 아시는 분? 어 뭐야 어? 이거 어떻게 부화시켜요? 기다리면 태어나요? 그럼 얘를 자라라고 이름을 치면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얘를 그럼 지켜봐야겠다. 내가 복구할 수 있어. 나무 6개만 갚겠습니다. 진짜예요. 아니야 가져올 거야. 지금 급하니까 미리 해놓고. 나나영 마크 되게 잘한다. 하리를 만들어서 하니 되드. 정글나무는 안 돼요? 왜요? 만들어서 반성문을 써야겠다. 정말 오늘 이상하다. 근데 사고 치는 게 커였긴 해. 크크. 그럼 하지 마. 진짜 큰일 나겠어 지금. 누구지? 목격자를 사라지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 TNT 터뜨리고 크리퍼가 그랬다고 하자. 너네가 다 이럴 거잖아. 혼자였으면 그렇게 했겠지. 예수님 이걸 읽어주세요. 아 이거 기펜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나 예민해. 철벤이 제 방송 보시는군요. 철벤이 혹시 거북이에 대해 잘 아시나요? 저도 이번이 마크 처음이라서. 아하, 귀엽네. 마린이네. 나보다 더 심한 거북이. 그렇다면 철벤님이 죽였다고 할까? 완전 마린이신 것 같은데. 농담. 기타를 주셨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책을 만들어야겠다. 철벤님이 착하고 귀여우니까 용서받기 쉽잖아. 그런 거지.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현지 시간은 3월 27일 오후 6시 36분입니다. 저는 4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낚시터에서 맞대로 낚시를 했습니다. 사실 조용히 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간에 낚시를 하다가 옆에 있던 자라 거북이의 새를 못생기게 쳐다본다며 몸으로 밀었고 자라는 바다로 떠났습니다. 거북이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바다로 밀었고 그 애가 떠났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자라를 찾으러 배를 타고 쫓아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북이 알을 발견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저 거북이 알이 부화하면 몰래 이름표를 바꾸고 자라인 척 해야겠다라며 나쁜 마음을 먹은 저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예수님 댁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로 위탄이를 만들어 거북이 알이 혹시 부화를 한다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무가 필요했고 예수님 댁에서 나무를 꺼냈는데 꺼내서 원목으로 바꾼 그 순간 저는 깨달아 그 나무가 종류의 나무라는 것을. 이서 잠깐 종류의 나무란 겁나 멀리서 갈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만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비교적 거북이보다는 작은 사건이라 생각하여 마음을 다 잡고 급하게 움직이다가 사용된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차마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고 거북이 알과 90도 각도로 두꺼운 연어 낚시터에서 잡은 특별히 맛있는 연어 네 우큰닉 팔인데 무언가 잘 먹어지지 않아서 핀창인가? 나나양 33 캐나다 거주 중이라고 느낄 무렵 고개를 들어보니 분명히 우큰닉 연어라고 적어주신 주크박스 쪽으로 고개를 향한 상태였고 음식을 먹는 한정보다 누르는 한정이 더 우선이었는지 우트블럭을 30번 정도 연타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본을 듣지 못해 도저히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다섯 번째 방금 글 쓰던 중에 생겨났습니다. 거북이 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 요약 거북이 죽임.
노트블럭 망침, 나무를 사용함. 거북이 못생겼다고 구박만 함 있어도 일어나자 안았을 일들이 크크크 포장 몇 분 남네 크크크크크 반성문 내가 봐줄게.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는 어디서 구하죠? 근데 걔를 어떻게 데려와? 섬손! 하하 인생 어렵네. 오락 쉽지 않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어제 공범 만든 건 아니지? 흐흐. 다섯 개 중에 하나만 했다고 해주라.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응하겠어. 다녀와. 아싸. 자, 이리 와보렴. 여기가 좋겠니? 일로 오렴. 할 수 있어. 아, 왜 포기를 해? 자, 여기로 와보자, 그러면. 왔다. 거북아, 이리 와. 아, 너무 아쉽다, 그지? 한 번만 더 힘내보자. 근데 이렇게 혼자 나면 무정란 아니에요? 자, 여기 있어봐. 쟤를 데리고 올게. 그러니까 지금 데려오는 거북이가 가짜 자라라는 거죠? 가짜라뇨.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너는 누구야? 어? 자자. 자라야! 아, 그렇구나. 멀리 가지 않는구나. 그러면... 아, 진짜... 아, 씨, 그건 괜찮잖아. 어머어머, 난 몰라. 자라가 여자였구나. 신기하다. 뭐해? 나왔어? 없는데? 나왔다. 울타리 안 막으면 아예 깨진다고? 여기를 그러면 도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어때? 따뜻하지? 아, 이제 씨... 이제 거북이야 상전이야. 눈치 보여. 오늘 아침에 자기 전에 아기 거북 이름 남생일 남생이 남생삼 정하고 잤는데 유유. 남생일 남생일 남생삼 유유유유유유유유 미안해. 아, 나 죄책감에 죽어버리지도. 자라야 미안해. 와, 절대음감이시네.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 알겠습니다. 전 이래도 싸요. 전 그런 인간이에요. 염주가요. 어? 아! 뭐임 이거? 뭐지 뭐지? 너무 귀여워. 귀엽다. 너무 애기야. 어머, 나간다, 나간다.